비가 엄청 와요. 빨리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아야겠어요. 비가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그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어서 텐트를 쳐야겠어요. 비가 계속 와요, 계속. 화목난로를 떼려고요. 날씨도 좀 쓸쓸하고 화목난로를 떼서 이 안을 좀 뽀송하게 말리면 될 것 같아요. 아! 와, 퐁실퐁실해. 제 배낭이 잔뜩 젖었어요. 또 따뜻한 바람 위로 가니까 조금 채워놓으려고요. 여기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두 종류의 막걸리. 아주 완벽한 조화죠? 비 오는 날 막걸리 종류별로 갖고 여기 술을 좀 넣어놓고 와야겠어요.
여기 물이 위에 엄청 보였었거든요. 물이 수증기 같아서 날아가고 있어요. 지난번에 붙어놨던 핫팩이 안에 붙어있어요. 아직도 날씨가 비가 오니까 좀 쌀쌀할 거라고 생각해서 핫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워터슈즈 신고 와가지고 맨발로 왔어요. 나를 딱 어울리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. 그걸 딱 해보려고요. 간을 먼저 하고 그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전을 부쳐야 진짜 맛있어요. 뭐 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전을 부치면 전 특유의 그 짭짤하면서 고소하면서 그 맛이 덜 살더라고요. 약간 싸시렁만 살짝 하고 맛있겠다. 약간 지금 명절날 같아요.
너무 맛있다. 최고인데? 막걸리랑 함께 먹어주겠어. 빗소리랑 그리고 전이랑 막걸리랑 굶어가면서 보니까 광대가 내려가질 않아요. 짠. 원래 내려서 좀 멋들어지게 대피를 해놓고 이러고 딱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먹고 가빠요. 뭐든지 딱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매운 고추. 완벽한 조합. 그냥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약간 모듬전을 해야겠는데요? 이거는 표고버섯. 엄마똥! 어우, 물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와, 좋다. 쫀득쫀득, 아, 쫄깃쫄깃. 엄청 맛있어요. 아, 빗소리도 같이 들리고 너무 좋다. 빗소리도 들리고, 여기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? 그래서 물소리도 평소보다 좀 강하게 들리는 것 같고, 거의 지금 ASMR 파티인 것 같아요. 최고! 너무 맛있어서 계속 리필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불에다가 은은하게 좀 구우니까 계속 꾸준히 올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슬프게 중간에 음식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달까? 짠!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지. 이게 아님. 완전 감자 찐 것처럼 완벽하게 말캉말캉하게 완성이 됐어요. 뜨거울 때는 시켜준 막걸리. 제가 청양고추 전을 만들었거든요. 그냥 따로 굳이 고기나 이런 데다 간 안 하고 그대로 여기다 얹어서 전을 부쳤거든요. 와, 양념 소금국을 여기 너무 맛있다. 와, 이거 꼭 드셔보세요. 옛날에 먹었던 고추전? 그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이거 소화비여가지고 약간 달콤짭짤한 고 간이 같이 매여가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. 이게 좀 색깔이 약간 갈색이잖아요. 그 소갈비 요 양념이 돼 있는 거에서 그런 약간 비주얼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막걸리 이건 막잔. 이제 차갑게 놔둔 막걸리를 가지러 다시 나가봐야겠는데.
지금 온몸에 열이 후끈후끈해요. 진짜 이 제가 원래 고추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고추전이 최애.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아니니? 뜨거워서 한 번에 못 먹는 게 아쉬울 뿐. 지금 비가 살짝 좀 그쳤거든요. 이 상황을 틈타서 가보겠습니다. 저의 막걸리를 향해. 오! 되게 진하다. 지난번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먹고 싶었는데 운전을 해야 돼서 막걸리를 못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전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가지고 와, 뭔가 재료를 더 갖고 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참치액 이런 걸 좀 넣어서 간을 맞추고 달걀이 다 떨어져서 부침가루에다가 물 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냥 부침가루로만 해가지고 먹을 맛있는데? 좀 잘 스며들게 붓기로 뒤를 아작을 냈거든요. 요렇게 들기름이랑 액젓 아니면 맛있는 간장. 그리고 소금 후추 간 정도 하고 먹으면 아삭아삭 약간 상쾌상쾌 맛있는 그런 주전부리가 돼요.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끔씩 좀 해먹거든요. 뭔가 완벽한 요리랄까? 그런 느낌이랄까? 요게 딱 그래요. 여기에 버섯이랑 굴이랑 막 양념해가지고 부침가루랑 같이 만들었어요.
아까 막걸리를 흘려가지고 닦아주고 있어요.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나는 느낌이네. 불이 위로 향하잖아요. 그래서 위로 좀 해줘야 불길이 점점 더 커져요. 얘는 자작나무여가지고 자작나무 껍질에 이렇게 천연 착화제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연기가 나고 있어요. 얘는 말리는 중. 이거 다 하고 싶은데. 이거는 북어 같지만 북어 아닌 얘 껍질. 왼발로 다니니까 발 지압하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요즘 힘이 주체가 안 돼요. 불이 빨리 안 붙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수제비를 만들어 먹을지 칼국수를 만들어 먹을지 지금 살짝 고민이에요. 뭐가 좋을까? 칼제비를 먹어야 되나? 오, 조금씩 수제비를 할 수 있는 탄성이 나오고 있는데. 약간 거의 빵이었어요, 빵. 오, 괜찮죠?
와, 덥다. 됐다. 완전 잘 됐어요. 좀 최대한 넓게 피는 게 좋은데. 중간중간 이렇게 좀 뒤적여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제가 만든 완벽한 수제비 반죽이 안 붙어요. 반죽이 아주 잘 됐어요. 전에 이것만 했었거든요.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겉절인지 아닌지 애매한 비주얼이었는데 맛있겠다. 마무리. 좋아 좋아. 완벽하고요. 저 수제비랑 요거랑 딱 먹으면 완벽하겠는데? 조개를 하나 먹고 사막 눈물이 찡나요. 벌써 거의 다 먹었어요. 먹자 할 게 별로 없네 이제. 마무리는 매콤하게. 요새 이렇게 국물이 남으면 마무리로 국밥 해먹는 게 약간 취미가 됐어요. 마무리를 딱 하는 느낌과 배가 두둑하게 찬 느낌이 기분이 엄청 좋아요. 그래, 마무리는 밥이구만. 더워지는데? 바나나를 갖고 왔었어요. 아, 바나나를 먹고 좀 쉬어줘야지. 약간 살짝 그 바람은 좀 찬 날씨에 침낭 속에 쏙 들어가지고 달달한 바나나 하나 먹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이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일까요?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비 온 뒤 맑음이라는 것처럼 진짜 완전 맑은 날씨가 됐어요.
벌써 바나나 3개째 먹어요. 아닌가? 4개인가? 아, 이제 그만 쉬고 정리하고 가야지. 온몸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, 지금. 지난번에 도끼를 갈았더니 애가 아주 날카로워져서 돌아왔어요. 피 났나? 놀라워.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가지고 빈둥빈둥 대고 있어요. 배는 부르고 날씨는 좋고 바람도 진짜 막 산들산들 산들바람이 부는데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사장님께서 언제 가냐고 묻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어요. 이게 완전히 이렇게 놓을 때 너무 힘있게 해서 그런가? 저만 빠지나요? 신발도 잘 발랐네.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